뭐야? 현지 축구 좋아해요? 아니, 이걸로 이제 스노보드 밸런스 어? 운동 하려고요. 어떻게요? 에이? 어떻게 해요? 축구공으로 밸런스 운동을? 어떻게 하나 보니? 어머나, 공 위에 그냥 올라서는데. 그런 게 있군요. 보기엔 쉬워 보여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. 아, 그래요? 현준인, 얼마나 균형 감각이 좋은지 여유 만만 그 자체. 대단하다. 서서 밥도 먹겠는데, 저. 이번엔 페트병 위에 보드를 올리는데. 이거 위험할 텐데. 아니, 지금 균형 잡기 달인 촬영하는 거 아니죠? 관건은 보드 끝이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것. 그렇죠. 대단하네. 책 달래요. 그 와중에 책까지. 난이도 최상의 멀티 운동. 아, 너 뭐 먹고 살았니? 어머나. 책이 눈에 들어와요? 네. 진짜? 부족한 하체 힘은 이렇게 키운 균형 감각으로 극복했던 것.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와드릴게요. 됐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손 놓으세요. 진짜요? 하나, 둘, 셋. 된다. 하나, 우와. 그만하고 일로 와봐. 엄마 심부름 좀 해. 네. 통바늘 좀 사와. 알지? 네. 초등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한다는 엄마 심부름. 준비 과정이 좀 요란한데. 그냥 현준이에게 모든 길은 연습장. 스키장에 날마다 갈 수 없으니 스케이트보드로나마 스피드를 만끽한다는 것. 야, 이건 뭐 식은 좀 먹게. 심부름 가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건 현준이밖에 없을 때. 여자들한테 인기 좀 있겠는데요.